자, 7번. 얘는 이제 보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도 없죠. 그냥 이제 그 매치되지 않는 그 거를 골라야 되니까 바로 첫 문장으로 가시면 돼요. 자, some of the earliest known art. 가장 최초로 알려져 있는 예술품 중 일부가 만들어졌답니다. 거의 20,000 years ago, 2만 년 전에. 어디에? On the walls and ceiling of caves. 그 동굴에, 그 천정에. 자, 그러면 명사 위주로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. 여기까지가 주어부죠? 주어부니까 뭘로? 최초에 알려진 예술 작품. 요거 키워드 잡으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수로부에서 뭘로 잡으셨어요? 저는 명사 위주로 walls and ceilings of caves 이렇게 잡았어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이제 가보죠. Though beautiful, some believe these paintings. 일단은 아트가 곧 페인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고, were not created merely to be admired. 자, 이런 애들이 단순히 뭐그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라고 했네요. 이 그림이 예쁘긴 한데 감탄해서 이렇게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. 이게 처음부터 좀그 벽에 부딪히네. 스러브에서 Walls and Ceilings of Caves. 여기서는 지금 나온 게 없죠. 없는데 이 관계가 아트 자체가 지금 이 안에 지금 그 월이나 케이브에 그려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하늘색이. 일단은. 그리고 계속 한번 가보면. 헨리 브루일. 예를 들어서 제안했는데, The paintings. 이 그림들이 What kind of hunting magic? 그 어떤 그 헌팅 매직이니까, 이거 뭐라고 할까? 헌팅은 사냥이고, 매직은 마법이니, 그 사냥에 대한 어떤 마술이라고 이걸 한번 제시를 한 거예요. 그 암시를 한 거예요. 역시, 이 뒤에 우리가 잡았던 거, 장소 개념은 나와 있지가 않네요. 10번, that is. 즉, by painting a picture of a bison. 그러니까 이제, 뭐 함으로써? 그림을 그림으로써. 뭐를? 바이슨의 그림을 그림으로써. The artist는 was casting a sort of spell over a real bison. 해놨네요. 일단은 어휘 하나 챙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제 cast a spell. 뭐죠? cast a spell. 이게 주문을 걸다라는 거니까 요거 하나 챙겨주시고, 이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예술가는 주문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, 이렇게 생각했던 거. 뭐에 대해서? 그러니까 진짜 바이슨에 대해서. 그러니까 바이슨 하면은 어디 있습니까?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는 그런 질소를 그 바이슨이라고 하죠. 자, 그러면 지금 10번도 우리가 그 Walls and Ceilings of Caves를 잡았던 그런 하늘색은 여전히 자취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는 우리에게 잘된걸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뒤에 Similarly, 유사하게도 early humans, 초기의 인간들은 depended on these animals as a source of food and clothing. 의존했다. 이러한 동물에 뭐로써? 그러니까 식량과 옷에 대한 어떤 그 원료로서 의존했다. 자, 여기서는 아트도 없고 뭐도 없어요? Walls and caves도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드디어 맞춰지네. 이거는 두개 중에 그 하나가 계속 없었고 나머지 하나가 아예 둘다 없는 거, 이게 지금 답이 된 케이스였어요. 그래서 답은 뭘로? D로 챙겨졌죠? 그렇죠? 우리 배운 대로 지금 했습니다. 두개 잡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었고 이거는 다 없었고, 근데 D는 둘다 없었고, 그러니까 얘가 답이다. 이렇게 되셨죠? 적용되세요? 뭔가 A가 중심 문장 같이 느껴지는데. 아니, 그거는 그 본인만의 착각이에요. 네. 아닙니다. PC가 다 그거 A에 따라서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.
기준 문장은 처음에 나오는 첫 문장이에요, 항상.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. 오케이?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보면 안 됩니다.